지키는데 남들이 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이 뭐냐면요, 대답 비율이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보니까 이것이 가장 응답 비율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니까 뭐가 불편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얼굴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여기 앞에도 아마 노란 줄이 그어져 있죠. 요 가랑호텔 앞에도 이런데 원래 무단횡단하면 안 되거든요. 노란 줄 그어져 있으면. 근데 이런 데를 우리 그냥 건너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많잖아요. 이렇게 시민 자율도로다.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 아닌데도 노란 줄 그어져 있어도 이렇게 동네 뒷골목 같은 그냥 많이 건너는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그런데 괜히 잘못 건너다가 이 핸드폰에 찍혀갖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법도 안 지키는. 그래서 아 국회의원 되니까 그게 불편합니다. 그러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엊그저께 인터넷에서 막 우리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랑 싸이월드가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막 또 네티즌들이 사이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 아니고 2007년 추석 때 아마 저희 방에 근무하는 인턴 직원이 이렇게 좋은 달그림이 어디 있으니까 이제 그걸 올려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 저작권법 부분을 단속한다면서 왜 본인이 위반했냐 막 이러고 네티즌들이 그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앞으로 더 반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법대로 보면 살면 손해보니까 이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조사 결과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회 계몽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법이 정말 엄정하게 집행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엄정한 법 집행, 처벌 강화, 뭐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뭐 이런 걸 쭉 나왔는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의식이 좀 선진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손해보는 것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사 문화를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도 노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투쟁적이고 대립적이다. 또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가 투쟁적이냐 타협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투쟁적인 편이다가 59.8%, 매우 투쟁적인 편이다가 9.5%입니다. 결국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투쟁적이라고 보는 것이 70%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타협적인 편이라는 것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도 아마 노사 문화에 관한 것이 일면 탑으로 기사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인식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 대한 그러면 국민 인식이 또 대립적이냐 대립적이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립적인 편이다와 매우 대립적인 편이다를 합치면 역시 이것도 75%가 넘게 협력적인 편이다보다는 5배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대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운동이 질서를 잘 지키느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도 잘 지키는 편이다는 22%밖에 안 되고요. 지키지 않는 편이다, 매우 안 지키다가 73%에나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동운동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친다에 또 13% 대 59%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노사문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두 대립적이고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런지 한번 외국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우리 선진국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불법 파업을 하면 1시간당 12달러의 벌금을 매깁니다. 또 영국의 경우에는 뭐 전원 해고를 하는 적도 있고, 미국도 그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예를 찾아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2002년을 기준해서 0.2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며칠인가? 밑에 가로친 글씨를 보십시오. 일본이 근로자 1인당,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0.21일 때 우리는 90일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 합법 파업이 스웨덴이 7건일 때 우리는 115건, 불법 파업이 3건일 때 우리는 17건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 문화가 사실상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엄청난 차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투쟁적이고 대립적이고 비타협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불법 파업 일수라든지 근로 손실 일수가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노사 문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는 이제는 선진 노사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민들이 많이 대답하신 말씀처럼 이런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불법 복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음악과 영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많이 하세요? 음악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유, 우리 역시 제일 멋쟁이십니다. 사실 저도 잘 못 봤는데요. 아마 젊은 자제분들이나 뭐 말씀 물어보시면요, 음악과 영화를 음악은 요새 CD를 사거나 이렇게 뭐 예전에 우리 뭐 레코드판을 샀는데 그렇게 CD나 카세트 테이프를 사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고요, 영화도 다운받아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좀먹는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한류도 만들고 한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재주는 좀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재주.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요, 지극히 아직도 미미합니다. 소프트웨어는 2%밖에 안 되고요. 영화는 3.5%, 음악은 1%, 출판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낮느냐? 도대체 음악 CD를 만들어도 영화를 만들어도 제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이걸 전부 다 불법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결국 콘텐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투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문화 콘텐츠는 앞으로 22개 신성장 동력에 포함되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지난 8.15 때 작년에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이라는 말씀을 처음 하시고 녹색성장의 성장 동력을 9월에 발표하셨습니다. 22개 성장 동력을 발표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지겨우신, 그러나 이제는 좀
통과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미디어법이